나날이 발전하고 또 이제 그전까지 경기 운영이라고 불리는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이런 플레이가 발전하면서부터 전투를 여러 번 패배도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시나리오가 여러 번 나왔었어요. 그것을 염두에 둔 이윤여 선수의 플레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뒤집고 들어갑니다. 벌써 둘이 살아들어갑니다. 이 사이에 저글링 하나 더. 이윤여 선수의 지형적이 좋아서 커맨센터 확인을 했을 것 같고요. 네. 본진으로 올라갑니다. 예, 이건 아무리 풀벌처가 3억걸리는 것 같아. 이야. 오, 예. 어떻게 볼처가 아닙니다. HP 없는 볼처가. HP 야. 야, 이거 살아남으면 박태민 선수의 예측 밖에서 벗어나는. 야, 이거 예측 밖에서 벗어나는 행동입니다. 드론! 드론! 와, 드론 진짜. 피해가 없을 수 있었는데 드론 피해가 있게 되는 거죠? 하나! 자, 안마나 쪽으로 드론들 내려가다가 다시 또 본진으로 돌아오고! 와, 저 HP가 없는 벌처.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잡히는 벌처가 있었어요! 예. 있었는데! 예. 그렇기 때문에 팔저글링 상대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! 드론 피해를 계속 보고 있어요! 예, 보통 그렇죠. 한 대만 맞으면 벌처 한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분명히 운영하는데도 압박이 있을 테고 그랬을 텐데 결국 그거 캐스 12! 쳐다보고 살려내면서 변수를 만들어낸 거 아니겠습니까? HP가 낮은 벌처 가지고 심리졌었어요. 야, 13킬! 박태민 선수가 HP 낮은 벌처를 언젠가 잡아낼 거란 거 알고 예! 15킬! 야, 본진 드론이